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정보 김소정입니다. 귀농 3년차 경남 고성 월평리에서 시금치 농사를 지으며 대도 가공 허가를 받아서 가공실에서 오만둥이 장아찌, 강황식혜, 생강식혜, 즉석 김치류를 직거래 온 아니 괜찮아 언니 이어서 하면 돼. 온라인 오프라인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야 막상 그래 한 날. 언니가 그걸 왜 올라가 나고 머리 속이 나 있는 건데 말이 이제 안 나오는 거지 순서대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 아니 그 나오지가 기토산에서 이들의 품은 단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잖아. 단맛이 강하다 이제 지금치의 특성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식 예. 차별을 해야 돼요. 예,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언니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그냥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더 안 나오는 거지. 이거 판매를 하자 보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정보 김소정입니다. 귀농 3년차 경남 고성 월평리에서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는 김소정 제조장에서 청국장, 오만둥이, 생강식혜 등 즉석 제조 가공을 허가를 받아서 김소정의 자연밥상 운영 중이며 현재 경남 고성 월평리는 해풍 맞고 자란 노지 시금치가 항상 한창 수확과 미네랄을 풍부해서 잎이 단단하고 달달해서 보관성이 뛰어납니다. 서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요리하는 정보입니다. 김소정의 자연밥상으로서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요리하는 정보 김소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세상에 언니 다 죽어가는 소리로 김소정입니다 이랬는데 활기 넘치게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지. 나 그래 잘했네. 김소정의 자연밥상 요리하는 정보로 인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밥간 참새입니다. 오늘은 참새가 멀리 남 고성의 그 월평리라는 곳에 왔어요.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안전한, 맛있는,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종부, 김소정님, 간단한 네. 인사 한마디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종부 김소정입니다. 경남 고성으로 귀농해서 열심히 제 이름을 걸고 즉석 제조, 가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도 더 자연 밥상으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거래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해서 저를 잘 알리는 정직한 농부가 되고 싶은 게 요리하는 정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를 끝내고서 2박 3일로 해서 여기 경남 고성으로 여행차, 힐링차 왔다가 우리 언니, 김소정 언니의 가공장을 들리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니에게도 힘도 주고 서로 정을 나누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같이 보이죠? 미더덕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요, 오만둥이라는 거래요. 오만둥이, 어디 가서라 붙는 그 바닷가에 뭐 해조류에도 붙고 여기저기 잘 붙는다 해서 오만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만둥이 장아찌를 여기 김소정 요리하는 종부님이 특허 출원을 하셨답니다. 요즘 특허라는 게 무척 힘들잖아요. 1년 6개월 후에 이 특허가 돼서 상품화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김소정 요리하는 종부님의 자연밥상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 오만둥이 장아찌의 특성은 되게 오도독 오도독 하면서 밥맛을 불러 일으키는 네, 그런 맛이 뭐 행사가 있거나 집안에 손님이 온다 그럴 때 사실 김치 한 가지만 맛있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내가 김치를 잘 못 담근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슈퍼 가서 사면은 다 그 맛이 그 맛이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맞는 김치를 주문을 하시면은 김치도 아주 맛깔나게 자연식으로 해서 잘 담아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음식을 잘 만들어 드리니까 여기 010-5507-5903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근데 바쁠 때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 주시면 바로 이 김소정 자연밥상님이 전화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요즘에 얼마나 바빠요. 사실 진짜 이런 요리 해주시고 안전한 요리 해주신다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해준다는 곳을 알고 있다는 곳은 복이니까 우리 복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5시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 독정리 쌀방앗간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